경남 창원에 있는 한 애견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강아지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미용실 내부 CCTV에는 해당 직원이 강아지를 때리고 집어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가위 있지. 미용사들이 진짜 많이 하는 건데 가위 등으로 있잖아. 가위 등. 그럼 상처 안 나. 가위 등으로 탁 때려. 머리를. 그러면 좀 가만히 있기도 해. 애가 당황해서. 아프잖아. 여러분들 미용하고 나면은 상처 잘 확인해야 되는 게, 이거는 사실은 강아지 몸에 진짜 안 좋은 건데, 만약에 피부에 상처 나잖아? 그러면 어떤 곳은 지혈제, 살이, 이, 피가 타는 게 있어요. 타는 거. 쓰라린 거 있어. 그걸 얼른 붙여버려. 그러면 딱지가 팍 져버려. 때리는 곳? 여러분들의 미용실은 아닐 거란 생각? 하지 마세요. 저도 같은 전문가지만 저도 전문가들 안 믿어요. 예, 아니 못 믿어. 왜? 동물은 말을 못하니까. 다만 무조건 의심도 하지 않아. 왜냐? 정말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중하고 좋은 전문가를 찾다 보면 이 문화도 바뀝니다. 보호자님들께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미용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순 없습니다. 제가 미용사에 대한 꿈을 꾼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인데, 항상 엄마랑 저는 별이가 미용을 하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오거나 하루 종일 벌벌벌 떠는 거야. 멀리서 보는데 못 봤나 봐. 그때 애견샵 사장님 못 봤나 봐. 하물며 거기는 유리로 미용하는 거를 보여주는 데야. 유리를 미용하는 데를 보여주는 데야. 멀리서 가위로 어떤 강아지가 막고 있더라. 그리고 그 뒤에는 뒤통수를 손으로 딱 막고 있더라고. 손으로 또 가격. 근데 우리 별이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미용사가 됐다? 나는 미용 문화를 바꾸고 싶었어. 다 쉬쉬쉬 한다. 딱 말할게. 미용사 유튜버들 중에 이런 거 나왔을 때 까는 사람 있었어? 응? 다 건너 알고 다 아는데 다 알았던 내용이야. 어? 다 알았잖아. 그런데 나만 안 하면 뭐하냐고. 나만 안 때리고 나만 잘하면 뭐하냐고. 어? 미용사 하면서 개농장하고 애들 개구기 될 줄 뻔히 알면서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들 많더라. 그런데 진짜 계속 그걸 하고 있어봐. 내가 언젠간 다 깔 거니까. 나 뭐 인맥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좀 강아지들 위해서 이번 생 살 거니까 진짜 기다리고 있어.